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존 리 대표님의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세 가지 1편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려 할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인들을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사교육비.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층의 빈곤율과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 노인층을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가게 만드는 원흉은 사교육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교육자금과 결혼자금 마련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당연한 지출이라 여기고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나는 사교육비로 100에서 200만원씩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강심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비 쓰는 만큼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적이 조금 오른다 해서 나중에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사교육비로 탕진한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강의 때마다 왜 사교육비를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사교육비가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시킬 순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혹 다른 아이에게 뒤처질까 걱정되어서 라는 말입니다. 절박한 심정이야 이해되지만 사실 상식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의 성적이 뒤처질 것이 염려돼서 나의 노후를 망치고 아이들을 가난하게 만들어도 좋다는 말인가. 아이들도 빈곤해짐은 물론 가정의 행복을 빼앗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를 끼치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변명치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사교육을 아무리 끊으라고 해도 끊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옆집 아이 때문이라는 이야기 아닌가. 공부 못하고 좋은 대학교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과 명문대 입학이 부자가 되는 길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공부에 관심이 없다면 사교육비를 아껴 투자로 전환하고 미래의 창업자금으로 쓰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한 아이들보다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비 시장의 규모는 연 20조 원에 이릅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옆집 아이와 똑같이 시험 성적에 매달리고 거기에 모든 노후 자금을 갖다 바쳐야 하는가? 부모의 잘못된 판단은 부모 자신과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국가 경쟁력도 약화시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에 별 취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인 사회라면 공부가 싫은 아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 아니겠는가.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수가 50만 명인데 소위 명문대들의 입학 정원이 5만 명이라고 치면 나머지 45만 명의 아이들은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겠는가. 그런데도 부모는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 가진 돈을 다 써버리는 우를 범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녀가 취직에 실패라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취직이 된다고 가정해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 막대한 돈으로 일찍부터 주식이나 펀드를 사줬다면 아이는 대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적어도 몇억 원의 자산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대학 졸업 뒤 취업을 걱정하는 아이와 몇억의 자산을 소유한 아이, 누가 더 행복한 부자가 되어 있을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는 쉽고도 명확한데도 사람들은 실천에 옮기는 것을 그토록 어려워합니다. 현재와 같은 사교육비 지출은 아이들에게도 큰 재앙입니다. 즐거워야 할 어린 시절, 다양한 생각과 창의력을 길러야 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이 우리 자녀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부모를 가난하게 만들며 노후를 망치는데 쓰인다는 사실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사교육비를 투자로 전환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종일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없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없으면
부자가 될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연간 20조 원 가까이 소비되는 사교육비가 우리 자녀들의 창업자금으로 쓰인다면 대한민국은 분명 대단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큰 부자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들에게선 네 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도덕성이 높았습니다. 부자와 도덕성은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개연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일하거나 사업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둘째,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즐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녔습니다. 셋째, 중고등학교 시절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었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질서와 돈의 흐름을 익혔습니다. 적게나마 돈을 경험해 본 것은 나중에 큰 돈을 움직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넷째,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왔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오랫동안 투자해 본 경험으로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부자의 속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부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려면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자들의 실제 삶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사교육비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급속히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 많음을 다들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차피 모든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는 부자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아닌가? 실제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부자로 만드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 공부를 시키는 이유 역시 아이가 나중에 잘 살게 하려는 것 아닌가? 아이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당장 멈추고 그 돈을 아이들의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전환하세요. 자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간섭을 줄이세요. 아이가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날 수 있게 가르쳐야 하는데 부모들은 자꾸 땅을 안 짚게 해주려 합니다. 자녀에게 풍요로운 인생을 진심으로 선물하고 싶다면 사교육보다는 일찍부터 자녀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그 돈으로 저축하고 투자해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취직뿐 아니라 창업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많은 은퇴자나 은퇴를 눈앞에 둔 사람들 대부분은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해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진화하는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과거 100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 중 첫 번째로 사교육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의외로 교육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학부모가 자녀에게 금융교육을 가르치기보다 시험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부자가 되려면 금융 지식을 높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김미경의 리부트 책도 보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김미경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는 2020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관련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조금 더 발전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자 말씀처럼 사교육비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자녀가 적금식으로 세계적인 1등 주식을 계속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10년 뒤에 이 주식이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사교육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같이 소통하고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졸리 대표님의 졸리의 부자되기 습관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